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기초 강의 제32회 나만의 매매 기법은 있는가? 오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가지고 그것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시면서 매매를 하십니까? 아직까지 주식에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매매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상당히 매매해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기법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법을 정립을 해서, 그렇게 그것을 일률적으로 매매할 때 적용을 할수 있어야 정말, 제대로 된 매매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 번쯤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나만의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가? 이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겁니다. 자, 저의 그러면 매매 기법 제가 정한 기법이죠. 여러분들께 이걸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제가 세운 기법 원칙을 그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방송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놔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저만의 기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래까지 만들어서 제가 이것을 녹음해서 듣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앞 글자만 따서 자동 중심 물로 몰로 이거를 제 노래를 만들었었거든요. 옆에서 우리 직원이 웃고 있는데 제가 원래 예전에 앨범 발표한 가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관심 있는 분야가 음악하고 또 이렇게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동 중심 물로 몰로 자 이렇게 제가 저의 매매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꼭 지키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으면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이렇게 자동 중심 물로 물로 이렇게 랩 스타일로 길게 하면 좀 웃기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자면 자 자동 손절 여러분들 저는 특히 요즘에 해외 선물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특히 발생하신 분들은 이 자동 손절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마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동으로 하려면 할수 있겠지 싶지만 이게 순식간에 엄청난 하락과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 손절을 안 걸어놓으면 이게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고 오오오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제1 항목으로 자동 손절을 저는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손절은 새로운 기회이지 뭐 실패는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세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심매매. 자 중심매매는 제 방송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는 20일 이평선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이거는 일봉이긴 한데요. 지금 크루드 오일이거든요. 17년 7월물인데 이렇게 중심선에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중심선에 왔을 때 매수 이 중심 이탈을 하게 돼 버리면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적극적으로 보진 않겠습니다만 밑에 이런 이평선들이 아직 살아있죠. 이것이 마저 깨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하락으로 저는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죠, 선물이니까. 이런 부위에서는 매수로 접근을 하고, 이런 부위에서는 매도 마인드로 전환한다. 그런 매매 기법을 저는 구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심 매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 매매. 자, 이 중심 매매를 하면 추격 매수를 좀 방지할 수 있고, 추세 이탈까지 쭉 이렇게 좀 들고 갈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밑에 받치고 있고요. 이게 5일선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60일 이평선 이렇게 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매매를, 자, 여기 부위에 있을 때는 상방향만 매매한다. 그리고 요렇게 중심, 20일 이평선 중심 근처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 자, 여기 안에서 보면 막 이렇게 등락을 막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깨져버리고 나면 이제 이게 이평선들이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리고, 자, 지금 기간이 좀 좁아서 제가 좀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대충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평선들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받칠 때마다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겠다. 이런 데서는 매수 포지션, 이런 데서는 매수 포지션 가져가다가, 자, 이렇게 추세가 바뀌고 나면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간다. 이것이 제, 두 번째 매매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물타기 하지 말자. 물타기노, 물로. 그 다음에 몰빵하지 말자. 자, 이게 제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기법이기도 하고, 항상 대뇌이는 제가 매매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물타기. 앞에 방송 분봉 매매, 제가 분할 매매와 스위칭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이런 부위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20일을 깼다 하더라도 60일 선이 살아 있다면 이런 데서는 매수할 수 있거든요.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깨버릴 때까지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평균 단가를 맞추고 난 다음에 적당한 선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밀릴 것처럼 보이면 청산하고, 이런 것은 분할 매수가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상방만 본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방만 보는데 이게 60일 깨져버리면 이제 추세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물타기거든요. 여기는 분할이지만 이기는 분할 매수고, 분할 매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기는 분할 매수라고 할수 있고요. 자, 이거는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그냥. 내가 깨졌는데 평균 단가 낮추어서 어떻게 나와보려는 물타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타기는 하지 말자.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원칙을 정해놨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웬만큼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이론은 어느 정도 다 간파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실패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원칙을 100% 참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상당히 이거 지키려고 지금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이 마인드 컨트롤, 제가 하는 그 하나의 도구다. 그리고 복귀할 때, 제가 실시간 매매 방송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제 복귀를, 동영상으로 복귀를 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그래서 저도 하나의 매매 기법을 좀더 완벽하게 구사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는 그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할 매수, 물타기 하지 말자. 그리고 몰빵하지 말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특히 파생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몰빵해 버리면 한번 잘못 가버리면 그냥 깡통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커밍 아웃 하는 거지만 수없이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몰빵은 절대 하지 말자. 비중에 내 자금의 일부만 투자를 하자. 그게 제 하나의 매매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뭐이 밑에 것은 한 개로 15틱 자동 손절을 걸고 10만 원이 목표다. 이 세부 목표를 이제 적어 놓은 것이고, 매매할 때는 추세 꺾일 때까지 들고 가자.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런 저만의 매매 원칙을 제가 정해 놨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매매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답은 없거든요. 자신이 일단 검토는 해보셔야 되겠죠.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이렇게 매매 기법을 세워서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날수 있을까? 통계도 좀 내보시고, 미리 시뮬레이션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 기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자, 오늘 나만의 매매 기법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방송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